익사경에서 그동안의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금년부터는 하천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민선 7기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무를 검찰로부터 받았어요. 이번에는 그냥 단속해서 빨리 하세요 정도가 아니고 다 처벌하는 걸로 불법 하천 점검. 하여튼 불법 영업 단속도 동시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철저히 만들어. 제재가 너무 약해서 문제예요. 이거 매년 해도 매년 또 반복하잖아요. 이유는 단순하죠. 반복해도 거기서 얻는 이익이 거기서 받는 제재보다 더 많아요.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.